다스칼로스는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에서 태어났다. 겉모습으로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평범한 할아버지였지만 실제로는 유체이탈, 전생과 환생, 우주의 비밀 등을 거침없이 전하는 비범한 능력이 있었다.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라는 책은 의심 많은 사회과학자인 마르키데스가 1978년부터 10여 년간 죽은 자의 세계를 마음대로 넘나들며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초자연적 힘을 가졌던 다스칼로스와 교류하며 직접 보고 들은 그의 기적적인 일상과 가르침을 기록한 책이다. 그의 신비한 능력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마와 내통한 주술사 따위에 헛소문을 퍼뜨렸지만 그는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 영적 성장과 자각을 위한 일에 평생을 바쳤고 그의 집에는 도움을 구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병든 이의 카르마까지 주저함 없이 대신 짊어졌다. 오늘은 위대한 신비가이자 영적 스승의 깨달음을 담은 책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다. 다스칼로스에 의하면 모든 물질은 다양한 형태로 진동하는 마음이며 마음은 드러나지 않은 절대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마음이야말로 우주를 빚어내는 초진료이며 생명 없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계인 3차원 세계는 마음의 가장 낮은 진동수 차원이다.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4차원의 심령계가 있으며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하는 5차원계인 이지계도 있다. 이 모두가 물질우주이지만 서로 다른 진동 수준에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 세계에 상응하는 세 가지의 신체를 가지고 있다. 3차원계에서는 거친 육신을 가지고 살고 4차원계에서는 감정과 정서의 신체인 심령계를 가지고 살며 5차원계에서는 이지체를 가지고 산다. 이지체는 우리로 하여금 추상적인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신체이다. 이 세 가지의 신체가 자아의식을 지닌 현재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 또한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이다. 어떤 물체도 원자도 죽어있지 않다. 하지만 광물과 동식물계에서는 심령계와 이지계의 상응물이 거친 물체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심령체나 이지체로 발달되지 않는다. 즉, 동물은 자아의식이 없으며 오직 인간만이 영원한 존재이다. 인간의 의식은 동물이나 광물로부터 발달해온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의 신체는 광물이나 동식물과도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아의식을 지닌 영혼은 환생할 때마다 새로운 이지체, 심령체, 육체를 가지고 자신을 현상화시킨다. 이 세 가지 신체는 자아의식을 지닌 영혼이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자신을 나타낼 때 걸치는 옷이다. 현재 인격을 형성하는 세 가지 신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육체는 항상 그 속에 다른 두 가지 신체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심령체는 늘 그 안에 이지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지체는 따로 존재할 수 있으며 자아의식을 지닌 영혼을 표현하는 완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심령 이지계에서 만난 사람이 물질계에 존재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가 은줄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은줄은 육체와 심령 이지체를 연결하고 있는데 은줄이 없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며 오직 심령 이지체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은줄은 지구를 일곱 바퀴 돌 정도까지 늘어질 수 있으며 그보다 멀리 가면 은줄이 끊어져서 육체가 죽게 된다. 사람이 깊은 잠에 빠지면 종종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이미 유체이탈을 한 상태이다. 자아의식을 지닌 현재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세 가지 신체는 각각 상응하는 에테르 복체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음식과 물과 산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에테르도 필요한데 에테르의 원천 중 하나는 태양이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밤에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다. 하지만 심호흡을 하면 어느 때든지 이 생명력을 흡수할 수 있다. 우주 공간을 통해 오는 고차원의 에테르도 있는데 우리는 이 에너지를 적절한 명상 수행을 통해서 이용하고 그것을 저장하여 치유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다스칼로스는 요즘 암이 세계 각지에서 유행하듯이 퍼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카르마 때문이라고 했다.
물질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심령 이지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반영이다. 20세기는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린 시대였으며 세계대전이 두 번이나 일어났다. 이 잔악 행위에 개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환생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오염된 곳에 태어나서 암에 걸리는 것은 그저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한 그룹의 사람들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는 사고를 만나 집단 사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높은 경지의 신비가는 자신이 전생에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오랜 세월 이전에 이미 정해졌으며 각 생마다 차질 없이 준비되어 온 것이다. 심령 능력의 획득은 자신의 영적 성장과 발맞추어 가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 길을 통해 교훈을 얻는다. 하나는 올바른 사고를 통해서이며 다른 하나는 카르마의 법칙을 통해서이다. 누구도 카르마의 법칙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부당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겪어야만 한다. 올바른 사고는 이지체와 심령체의 성숙과 상응한다. 역사상의 비극들은 잠자는 인류로 하여금 현실의 본질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자극제이다. 그것이 환생하는 존재들에게 영적 진화를 위한 경험과 교훈을 주기 위해 카르마가 역사의 전경에 작용하는 방식이다. 다스칼로스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지적인 생명체들로 가득하며 높은 지적 존재들이 우리 행성의 진화를 지켜보고 있다. 생명은 모든 곳에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통과학은 텔레파시, 투시와 같은 단순한 현상조차 해명해 내지 못하고 있으며 UFO가 어떻게 그토록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정통과학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화성에 지구와 같은 환경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생명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다른 행성의 지성체들은 더 진화된 존재로서 우리가 그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저승에 있는 도시와 건물들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우리를 방문하는 외계인들은 우리가 진화하도록 돕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물질적 형태로 자신을 나타내는 한 수단으로서 비행접시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세계로 진입할 때 지구로부터 물질을 모아 지구인의 형체와 특징을 띠고 나타난다. 다스칼로스는 화성에 사는 존재들과 텔레파시로 대화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화성인들이 지구에 올 때는 몸을 두고 온다고 했다. 높은 경지의 스승들은 늘 존재의 모든 차원계 속에 의식이 깨어있는 채 살고 있다. 그러니까 꿈이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사실 거친 물질계를 포함한 모든 차원계에서의 경험은 꿈의 일종이다. 자아를 의식하는 현재 인격은 전생과 현생을 통틀어 끊임없이 염체를 투사하고 있다. 이 염체들의 총합이 현재의 인격인데 사람이 태어날 때 그는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낼 재료를 전생들로부터 가져온다. 이것은 전생으로부터 경험 및 성격과 기질의 총합물을 가져온다는 뜻이다. 죽은 건축가가 환생을 하면 그는 건축가였던 자신의 모든 경험의 내용을 가지고 온다. 잠재의식에 일단 각인된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꿈을 꿀 때 사실 우리는 에테르계와 심령계의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꿈들은 현실일까? 그것은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이다. 어떤 것이 실제이기 위해서 꼭 3차원에서 만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인식의 오류다. 우리의 손은 우리가 만지는 물체의 주파수와 동일하게 진동한다. 그리고 그 때문에 물체는 우리에게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에테르의 손으로는 고체를 통과할 수 있다.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과 천국과 연옥은 모두 존재하지만 그것은 심령계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은 이미 물질계와 이지계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세 가지 세계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세계는 이지계이다. 우리가 꿈이라고 부르는 그 세계도 흙과 먼지로 된 이 세계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다. 꿈속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 차원계에서 의식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